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조화제약이고요. 코드번호 034940. 현재 시각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12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조화제약은 이전에도 영상으로 계속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장세 속에 너도 나도 뛰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화제약은 이전에 한번 강한 상승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괴질 이슈로 뛰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이 괴질 질병 때문에 뛴 종목이고. 유럽과 미국 쪽에서 좀 발생이 됐었죠. 그때 한번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이후에는 조정은 나오지만 거래는 흘러나오지 않는 전형적으로 이제 좋은 그림이에요.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이런 그림을 좋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고 쉬어갈 땐 거래량 없고, 올라갈 땐 거래 터지고 쉬어갈 땐 거래 없고, 오늘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상승에만 거래량이 붙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붙지 않는 이런 아주 좋은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새는 뭐 딱히 이 종목이 뭐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그런 이슈에서 좀 뛰기는 했지만, 요새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유동성이 제약 업종에 좀 집중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종목명 뒤에 제약만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뛰고 보는 이런 상황들이 최근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약 쪽으로만 가니까 다른 업종이 소외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제약 업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화제약이나 이런 중소형 제약주들이 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갈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상황이나 환경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상한가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도 어차피 세력의 작품이다라고 봤을 때, 얘네들이 빠져나갔느냐? 여기서 이런 거래량을 터뜨렸고 거래량을 이렇게 터뜨렸는데 과연 얘네들의 물량이 여기서 다 해소가 됐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빠져나가는 적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왔던 어떠한 이런 강한 액션을 줬던 이런 물량들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대신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조금 이제 뜸을 들이는 과정이죠. 이런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저점을 찾아나가는 모습, 찾은 이후에는 다시금 또 반등을 주면서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의 물량을 또 해소를 해주는 본전 매도 심리가 또 발동이 되죠. 그러면서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의 물량이 또 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터져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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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만큼 요새 이제 제약 업종의 힘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도 조금 아쉬운 거는 뭐 결과적으로 전고점 돌파를 못해서 아쉬운 거죠. 6,000원대부터 시작되는 또는 5,900원부터 시작되는 이 구간의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인 거지, 지금의 흐름 자체가 크게 나쁘거나 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제약이 가니까 너도 나도 가냐,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가는 게 좋겠죠. 어떤 재료든 간에 좀 붙어서 가는 게 좋지, 그냥 제약이니까 간다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좀뭐 코로나19든 아니면 뭐 괴질 이슈든 아니면 뭐 수돗물 유충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슈를 붙여서 강한 상승과 함께 거래량을 좀 동반해 주는 게 상승의 신뢰도를 좀더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아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고점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갔던 근처 5,900원에서 뭐 여기서부터 저항이 시작이죠. 거기에는 좀못 미치는데, 단기적으로는 상향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굳이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타고 가시는 게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6,000원대부터 저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할 때의 과정,
거래량이 터지는지 아니면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슈가 없거나 거래량이 없거나 했을 때는 이 6,000원대부터 시작되는 이런 강한 이런 저항에 대한 물량 때문에 어느 정도 윗꼬리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00원대부터는 단기적인 저항대다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6,000원부터 한 6,000원대 초반, 6,000원 뭐 3, 4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생각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은 여전히 상방 추세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저항대, 아까 말씀드린 저항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현재가랑 저항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보다는 일단은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요 저항대를 앞두고 사는 건좀 그렇고요. 어느 정도 차라리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을 이용해서 한 4,500원대 그 밑으로 좀 잡아본다거나,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다시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시는 게좀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화제약은 앞으로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남겨드릴 거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